마이크 볼륨은 이쪽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게인, 에코, 로우, 미들, 하이, 로우가 있습니다. 게인하고 이 VOL 볼륨 버튼은 여기가 0이 돼 있고 10, 0하고 10 이라서 이렇게 0으로 해버리면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볼륨이 커지고 너무 높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마이크가 화를 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그 각 방에 맞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로우, 미들, 하이 마이크의 저음과 중음과 고음의 볼륨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음 버튼을 줄여버리면 음이 좀 답답하게 나오는 소리가 좀 답답하게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우면 이렇게 좀 시원한 소리가 나게 되고요. 이거는 적정한 선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오늘 설명드릴 요 에코인데요. 여기 0에서 10까지 볼륨이 되어 있습니다. 0으로 줄여버리면 소리가 0으로 되고 에코가 거의 없는 울림이 없죠. 그 다음에 가운데 한 5 정도 볼륨을 하면 적정한 그 에코의 소리가 나오고요. 10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도 커지고 울림도 만나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 정도의 세팅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부분 5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여기 뭐 로우, 하이, 리피트, 딜레이, 볼륨 이런 버튼도 있는데 요 RPT라는 리피트라는 약자 같은데요. 요 부분을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해보면서 소리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로 했을 경우에 그 울림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이거를 중간 부분에 하면은 뭐 부드러운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적정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높이게 되면 그 값이 증가하여서 훨씬 많이 울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계속 울리죠, 소리가? 그래서 이게 많으면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좋아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이거를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은 중간값에다 놓고 살짝 조절해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 중간 정도에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DLY 딜레이라는 레버가 있는데요. 이걸 마이너스로 해버리면 울림이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씩 증가시키면 얘는 훨씬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놓고 이제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딜레이 버튼이라고 하면 울림이 끝에 계속 소리가 따라오는 느낌이 납니다.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게 훨씬 더 강해지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이 값에 따라서 계속 소리가 따라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적정하지 않으면 음향에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 딜레이 버튼이 중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으로 볼륨은 이 전체에 요 각각의 그 세팅한 값에 그 총체적인 볼륨을 조절해주는 레버입니다. 0으로 만들어버리면 모든 세팅된 것들의 볼륨이 이거 하나로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죠. 0. 그래서 이거를 뭐 5 정도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게 되고요. 이 값을 증가시키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에코를 높이는 상황도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얘가 되는 큰 메인으로서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각 방이나 환경에 맞게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ST와 MO, 스테레오, 모노라는 버튼이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볼게요. 눌렀을 경우에는 모노이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스테레오로 바꿔보겠습니다. 튀어나오기 해서 스테레오, 모노, 스테레오. 소리가 약간 다르긴 하는데 스테레오가 좀 더 시원하게 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세팅해서 사용하게 되고요.